BMW 디트로이트 모터쇼서 UX2 UIA 부패 공개 계획. 특징은? BMW가 2018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UX2와 UIA 부패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10일 BMW에 따르면 BMW는 오는 13일부터 개최되는 2018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UX2와 UIA 부패를 월드 프리미어로 선보일 예정이다. BMW UX2는 브랜드 X 시리즈에 새롭게 추가된 도심형 SUV 모델로 작년 10월 공식 이미지를 통해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BMW X2는 기존 X 시리즈의 강인한 인상에 날렵한 쿠페 스타일이 더해진 것이 특징이다. UX2는 최신 20L BMW 트윈 파워 터보 4기통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3초가 소요되며 최고 출력은 228마력, 최대 토크는 35.6kg m을 발휘한다. 뉴X2는 오는 3월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공식 출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BMW는 UIA 부패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신형 IA 부패는 기존 모델 대비 출력과 주행거리가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UIA 부패는 최적화된 BMW 애드리브 기술과 하이브리드 맞춤형 사륜구동 시스템, 륜에서 구동되는 엔진과 전륜에 위치한 전기모터 출력을 통해 기존 대비 12마력 이상 상승한 최고 출력 369마력을 발휘하며 최대 토크는 25.4kg m을 낸다. 여기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2초가 소요되고 최고 속도는 249 km/h를 기록한다. 차량의 하부 중앙에 위치한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존 20A에서 34A로 용량이 늘어났으며 총 에너지 용량도 기존 7.1kWh에서 11.6kWh로 증가했다. 작년 11월 2017 LA 오토쇼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된 바 있던 2인승 오픈탑 모델인 UIA 로드스터도 함께 전시된다. 사계절 패브릭 소프트 투분, 차량이 약 50 km/h로 주행시 16초 이내에 개폐가 가능하며 소프트 탑 다운 시 차량 후면에 수직으로 접혀 공간 활용성을 높인다. 한편 BMW는 이번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UX2와 UIA 부패를 비롯해 X7 E-Performance 콘셉트, UM3 CS, UI3S, UM5, UX3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